안녕하세요, 도현입니다. 오늘은 저의 생일을 맞아서 88초 Who am I? 이번에는 도현 차례가 왔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오늘 최대한 많은 질문에 답을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위키미키 멤버들에게 한마디. 얘들아, 우리 놀러 가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 본가의 쇼파. 물냉면, 비빔냉면. 물냉면. 엔딩? 포즈, 엔딩 요정 포즈 하기? 생일에 제일 받고 싶은 선물? 이걸 생각을 안 해봤는데. 생일에 제일 받고 싶은 선물은, 기타? 근데, 그건 제가 살 거고요. 만약에 받는다면. 나에게 한마디. 올해도 고생했고, 올해가 조금 남았는데, 좀더 알차게 보내고, 이제 내년부터는 더 파이팅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좀더 부지런히 살도록 하자. 딱 하나의 소원을 빌수 있다면, 키링들과 오래오래 행복하게 해주세요. 다음, 하나만 더 할까? 끝!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날짜. 12월 4일로 하겠습니다. 근데 뭐 생일을 그렇게 제가 뭐, 의미를 두는 편은 아닌데, 생일이기도 하고, 이번에는 제가 또 이벤트를 준비해가지고, 키링들한테 선물을 생일 핑계 삼아 주기로 해가지고, 생일에 뭔가 핑계 삼아 살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좋다. 질문 중에 좀더 부연 설명을 할 것을 한번 보자면. 생일에 제일 받고 싶은 선물. 저는 지금 다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그 이벤트를 연 것도, 이벤트를 연 게, 제가 그릇을 작년부터 만들었잖아요. 그 도예 수업을 하면서 키링들한테 선물 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를 뭔가, 갑자기 주겠습니다 하고 하기가 뭔가 애매해가지고 생일을 기다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주고 싶어서 이 이벤트를 열긴 했지만, 키링들한테 마음이 가득 담긴, 저를 사랑하는 마음 가득 담긴 편지를 받고 싶었기 때문에 이걸 열었고요. 그래도 제일 받고 싶은 선물은 사실 비행기 티켓이랄까? 해외여행을 가고 싶기 때문에. 저는 저에게 주는 생일 선물로 그러면 비행기 티켓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여유로운 시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촬영도 끝나고 그래서 여행을 가서 조금 리프레쉬하는 네, 리프레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뭐 있을까요? 나에게 한마디는 아까 충분히 한것 같습니다. 네, 키링들 올해 생일도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제일 마지막 생일이잖아요. 올해 뭔가 고생했다는 말을 할수 있어서 좋은 것 같은데, 올해도 건강하게, 무탈하게 보내셨길 바라며, 고생했다는 얘기 하고 싶고, 또 내년에도 우리 힘차게 새로운 다짐들을 하고 달려가 봅시다. 안녕! Happy birthday to me!